샤룩칸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다들 쿠르타를 멋있게 입었네요. 와우. 오. 샤룩칸은 이제 샤룩칸 나오시라고 이렇게 등장. 네. 와우. 오. 야, 역시 젊음이 좋다. 아주 귀엽게 이렇게 귀여운 스텝을 하시네요. 항상 느끼는 게 이렇게 뮤지컬스러우면서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? 그 이 동작이 큰 게 너무 좋아요, 저는. 뭔가 여자분은 엄청 지금 수줍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여주인공은 저기 앉아만 있네? 춤은 안 추고. 와우. 그 간주 부분에서 이렇게 항상 떼춤이 멋있더라고. 오! 와우. 살풀이 퍼포먼스인가요? 와. 근데 싱글레인. 이분이 와이프야? 저분이 와이프야? 어, 그러게? 뭐지? 와이프 친구분인가? 그러게. 근데 뭔가 삼각관계인가? 아니네. 근데 막 그렇게 삼각관계라기에는 서로 질투하는 그런 느낌이었어. 빠갈이라고 했던 것 같아. 아, 빠갈. 갑자기 시크해졌어. 표정이 너무 멋있어. 이렇게 익스프레스를 항상 이렇게 큰 무빙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어? 지금 두 주인공. 아, 내가 봤을 때 그 연두색 입은 분이 신부 맞는 것 같아. 친구가 막 이러면서 야 너도 뭐 좀 해봐. 아, 쑥스러운가? 아직은 그런 거. 오. 이제 다 같이 춤추는 놀자. 파티 타임. 진짜 젊다 이때. 아, 근데 댄서분들도 표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, 어느 순간 이 여자분 싱크로하거든요. 라크나 분이 어 엄마도 한번 쳐 막 이건 끌고 네. 나와가지고 네. 너무 좋아요. 가족끼리 와우 잘 치시는데. 오, 너무 손 모양이 너무 우아한데. 저는 빨라져요. 비트가 엘레강스. 저는 절정으로 가는 느낌인데. 위에 바뀌었어. 너 잘렸어. 어떠셨나요? 옛날 발리우드 음악을 들으면은 유난히 그 여자 보컬이 목소리의 톤이 엄청 높아요. 이런데 그게 오히려 요즘에 되게 트렌디하다고 느껴지는 게 그런 보이스에 트랩 비트나 UK 가라지나 뭐 저지 클럭 같은 되게 트렌디한 비트를 섞으면은 너무 멋있어. 그래서 뭔가 이런 보이스를
리믹스를 해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네요. 그 제가 이제 프라이데이와 함께 지미지미랑 이제 아우아우와 저희도 같은 입장에서 새롭게 이제 노래를 만들잖아요. 그래서 이런 문화나 이런 영상에 대해서 요즘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듣고 인도의 결혼의 문화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알 수 있었던 뮤직비디오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리고 이게 굉장히